경산 안내 진행을 맡은 몽땅 사회적 기업 몽땅의 대표 김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역할로 출연하게 된 정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팟캐스트죠? 아, 우선은 아직 팟캐스트가 진행이 안 돼서 진행이 되면 그 그림이 전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우선은 김희연 대표님이 메인 MC로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고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업종별로 나누어서 이제 회당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마 저희가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 나와서 진행하는 건 아니죠? 팟캐스트인데. 저희 비주얼이 좀. 그렇죠. 저라도 해도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로 진행합니다. 네, 오디오로. 네, 꼭 청취 부탁드립니다. 경산 안내 방송은요, 아마 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사회적 기업하고 썸 타는 방송인데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 만나뵙기 힘든 분들 모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각 분야의 사회적 기업가 분들과 함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왜 하는지 속속들이 파헤치는 그런 방송입니다. 저희 비주얼이 비록 이래도 저희 솔직합니다. 네. 네. 참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주얼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경산안내 제목 때문에 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진행을 좀 꺼리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떤 반전을 기대하셔도 좋은 그런 속 시원한 방송 되겠습니다. 한번 꼭 들어봐주세요. 네, 꼭 들어봐주세요. 네. 뭐 구호 없을까요? 무한도전 같이 뭐. 경산한테 뭐? 아까 대표님 뭐 경산한테 하신 거 한번 해주시고 또 한번 해주시고 양손 아, 근데 창피해서 얼굴 빨개지는데요?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네. 뭐 이게 유행이 될진 모르겠지만 경산한테 경산한테